안녕하세요. 덧놈과 함께하는 정재성 코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술은 백클리어입니다. 백클리어는 클리어 자세에서 백핸드로 밀어쳐서 상대방의 엔드라인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스윙과 발의 접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백클리어는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팔꿈치를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타점과 몸이 멀어져 타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타점에서 타구하거나 낮은 타점에서 타구할 때도 손목을 세우고 타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세우면 힘을 주기가 쉽고 스윙이 편하기 때문에 백클리어를 높고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덧놈의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 담은 이 라켓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강력한 백클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물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치다 보니 정말 나는 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볼은 하늘로밖에 뜨진 않습니다. 거리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찬스를 많이 주는데 이왕이면은 백을 칠 때는 제 머리 위에서 치실 때 드라이브를 친다 생각하고 친다고 하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을 치실 때는 저는 이 다섯 손가락 중에 이 세 손가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세 손가락이 잘 꿇고 나와서 마지막에는 강하게 뿌리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맞는 임팩트 순간에 내가 가진 힘을 스윙을 다 해줘야 할 것. 다 해준다고 하면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나올 수 있는 게 백클리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